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17주간 목요일이고 8월 첫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3절의 말씀이죠. 그물의 비유와 비유를 끝맺는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바다에 던져진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는 진주 보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물과 같다고 그랬죠. 그물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 그대 담고 나쁜 것들은 밖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심판 때, 세상 종말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가려내고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비유를 끝맺으면서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바다에 던진 그물과 같다.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천국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오래 이제 있다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끼와 거북이가 우리나라에서는 특징들이 다 다르죠. 천재는 수많은 가능성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또 인생 사는 방법을 이론적으로나마 터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학교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앵무새형 학생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빠르게 주요 생각들을 파악하는 지능형이 있어요. 앵무새로 표현되는 것은요, 평범한 학생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반복은 합니다만은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테니스를 배우다 보면 저도 코치와 레슨자가 하는 말은, 그때는 당신은 100% 못 알아듣는데 따라는 할수 있거든요. 따라 할수 있어요. 따라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그때 그것을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형이 꼭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따라는 할수 있지만 내 거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굉장히 빠른, 수업 시간도 굉장히 빨리 잘 알아듣고, 그 과정과정을 빠르게 스크롤 한다 그러죠. 그래서 주요 생각을 파악하는 지능적인 천재형 학생들도 있어요. 추가로 조사를 해야 할 사항들을 즉시 식별을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지혜는 어떤 점에서 영적 삶의 일종의 천재들이죠. 인생에는 많은 기회가 있고, 다르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발견을 하고, 모든 것이 기억 속에 남아 성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약한 사람은요, 선택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고 따라만 살아도, 성모님처럼 가슴에 묻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러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제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에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요. 또 새로운 것을 발견도 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기억 속에서 남아서 자신의 삶을, 성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살아가죠. 예를 들어서 현명한 사람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고대 철학자들은 인생을 시장에 가는 걸로 비유를 했답니다. 그런데 바보들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하고 미리 계산을 해보아야 되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살펴본다고 그래요. 필요한 것은 항상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을 잘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꽤 많죠. 넉넉한 것보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용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단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릇에 담고, 즉 물가를 끌어올려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린다. 양심 성찰도 마찬가지죠. 양심 성찰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고대부터 해왔던 우리들의 기도, 또 생활 방식이에요. 양심 성찰은 단순히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무엇을 샀는지 매일 점검하기 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편에서 바라보는 거, 삶의 편에서 바라보는 거, 이런 부분에서 양심 성찰을 하는 거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삶에 있어서 그 자체의 불변성이 있고, 각 사람은 자신의 성격과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관찰하게 되고, 통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과 장점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려 한다면, 내리려면 현실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쉽게 화를 내면 자신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요. 모든 결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쉽게 화를 내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화에 빠져서 이성을 잃고 사안을 우리가 흐리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화를 난다, 화가 난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잘 조절해야겠구나. 그래서 쉰다든지,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해서 처음엔 안 된다 하더라도 성공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부지간의 소통이지만 싸움으로 할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격하게 간다. 그때 스톱 하고 한 시간을 쉰다든지, 한 10분 쉰다든지, 잠깐 밖에 나갔다 온다든지 하면은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하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손가락과 같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손톱이겠죠. 손톱이 자라는 거죠. 한 손톱이 자라면 다른 손톱도 마찬가지죠. 고대 수도자들도요, 영적인 아버지, 영적 사부에게 가서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요, 우리도 이런 식의 권고를 받고 대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지난 6월 5일에 쓴이 영혼 돌봄입니다. 이 영혼 돌봄이야말로 영적 아버지에게 즉,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아버지에게, 하느님께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 종말에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것을 가려낸다. 그리고 던져진다는 불구덩이. 그러면서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깨달았느냐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자기 곳간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보물들 중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는 집주왕과 비슷하다고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의 태도라고 할까요? 그렇죠? 어떤 옷은 단지 유행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입는 경우도 있어요. 패션에 대한 흐름들이겠죠. 모든 사람은 오늘날의 세상,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과 사고방식, 즉 생각에 따라 말을 하고 생각하려고 또 노력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제와 같지는 않죠. 하지만 내일은 그렇게 또 될 것이라는 거죠. 같지 않지만 같이 스타일로 흘러간다는 거죠. 옷 입는 거랑 비슷하죠. 유행이죠. 현대는 옷처럼 나이도 그렇게 유형을 먹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 현자들은요, 오늘이나 어제의 일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영원히, 영구히 인간적이고 변함이 없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조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시대로부터 우리 자신을 소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바다에 던져지는 그물의 비유가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경험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 경험에 있어서. 그렇죠. 매번 좋은 것과 피해야 할 것이 제시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책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우리 모두에게 삶의 좋은 것을 제공합니다. 주님도 율법을 폐기가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조화를 이루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옛부터 내려왔던 기도문들, 그리고 좋은 현대적 구성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주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시대로부터 사물을 취하지만 그 취한 사물과 시간을 뛰어넘고 초월하려는 노력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사랑해 주시면 여러분, 이 계속해서 스테디 셀러가 될 수 있도록 영혼 돌봄 꾸준하게 카드록 책방 구독 전파 해주시고 요 책도 많이 구입해 주시면 오늘날에 우리가 옛것과 새것을 함께 꺼내는 집주인처럼 하느님 나라의 율법학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